자, 얼른 또 이분 모시고 네. 대장 상황 살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8분 한 2분 남았고요. 어, 간단하게 뭐 일정 있으면 일정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 네. 아, 옵션 만기. 네.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에서는 5월 달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됐고 내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관련 일정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일정만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살짝 좀 빠졌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떨까 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미국보다 상승하는 느낌으로 좀 가도 될까요? 네, 한 0.5%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야간 선물이 야간 선물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예. 0.6% 이상 올랐고 예. 무엇보다 원 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간밤에 한 16원 정도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요? 달러가 급락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관건은 외국인이 사주느냐가 문제인데 사야죠. 환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사야죠. 좀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가 2,604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한 12포인트 정도 예상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3포인트 정도 866점 한 73포인트 정도. 그래서 일단 강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현재 효과도 괜찮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 SK하이닉스가 0.9%, LG에너지솔루션이 한 0.8% 정도. 그래서 각각 한 1% 좀 가까이 좀 다들 갭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출발을 지금 해줄 것 같고요. 오늘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카카오페이가 좀 효과가 특히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코스피는 강세로 일단 좋은 출발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 예. 예. 한번 보죠. 네, 효과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0.59% 상승 출발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셀트리온이 1.4%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일단 좋은 출발 보여줬고 SK이노베이션이 1.9% 그리고 SK텔레콤이 한 1.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고 원전 수혜주죠. 그 한전기술이 한 5% 정도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또 키움증권도 한 3.6% 정도 키움증권? 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가 3% 정도 올라가 오늘 원전주들이 좀 괜찮긴 하네요. 한전 네. KPS도 2.6%. LS는 이제 전일 뭐 공시가 나왔는데 그 LS 니코동 재련 이제 니코동 예, 그 합작 계열사죠. 그 회사를 지분을 전량 100% 다 인수한다. 라는 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한 3% 정도 주가가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3.5% 역시 뭐 원전주로 좋은 출발 좀 보여주고 있고 또 GS가 1.7% 두산 에너빌리티가 엊그저께 저거잖아요. 징징이죠. 네 생각. 맞아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네. 네. 아.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나? 아 징징쇼의 영향입니까? 네 그런가요? 네 오늘은 이제 원전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또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좀 올라갔는데 좀 빠지는 기업은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 S오일이 좀 화재 사고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큰 화재가 났더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정도 지금 하는데 뭐 그 윤재성 하나금융 투자 윤재성 연구원님 이제 자기 텔레그램에 의견을 적긴 적었어요. 이게 생산 중단 기간은 추가적으로 확인은 좀 필요한데 매출 영향은 한 2.7% 정도 그 정도 좀 2.7% 연간 네. 2.7% 네. 연에 한 2.7% 정도의 손실은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그 정도 좀 타격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보험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2조 보상 한도가 한 2조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보험을 받게 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워낙 지금 휘발유 수급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겠죠. 또 요새 중대재해법이 또 시행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리스크들이 좀 있어서 오늘 주가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피 오늘 다 뭐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15.91포인트 0.61% 정도 올라가 있고 상승 종목이 537개, 네. 하락은 222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어제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양극재나 뭐 이런 전해질이나 이런 이제 소재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좋은 출발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1% 정도 올랐고 LNF가 0.3%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바이오 기업들도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HLB 생명과학, 박셀바이오, 셀리버리 이런 알테오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 상승률 상위권에 지금 포진해 있어요. 미국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이 강했는데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영국에서 원숭이 두창이란 병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창? 예. 네, 그게 이제 전염병 같은 건데.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약간 좀 에이즈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진자가 좀 9명 나와 가지고 아. 그게 인간에게 전염이 돼서 네. 그래서 아, 어제 그래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관련주가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바이오가 강했는데 오늘 뭐 한국에서도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좀 빠지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뭐 JYP 엔터나 DOU가 한 1%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강세인데 뭐 코스피보다는 좀 탄력은 떨어지지만 4포인트 올라서 0.46% 올랐고요. 네. 현재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818개 하락 종목은 467개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물론 이제 환율이 떨어졌지만 아직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291억 정도 오전에 코스피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321억 정도 일단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은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금융 투자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한 1,3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건 통신주하고 자동차 쪽 일부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철강 중소형주들이 오늘도 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강관업체라 그러죠. 파이프. 미국 이제 미국이 만약 뭐 인프라 투자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강관업체가 오늘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또 원자력 발전주들 그다음에 철강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렸고 전력 설비 약간 이제 미국과 좀 관련된 기업들이 오전에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도 오늘 모처럼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CS윈드나 CS윈드? 예, 오늘 한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5만 원이네. 예. 진짜 종프로 거기에 많이 걸려든다. 아유. 벌써 지금 5분 얘기했는데 세 종목 걸려들었지. 네, 많이 걸려드는데. 아, 인제 5만 아니 40 종목밖에 없는데 그렇게 걸려드는 게 쉽지 않은데. 정프로의 시간이 확실히 오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네. 딱 오잖아요, 그죠? 정프로의 종목들이 자꾸 언급돼, 자꾸 뭐가 걸리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 이 가격만 좀 잘 샀으면 좋았을 네. 텐데. 아. 진행을 위해서 네. 염이사님, 네. 의도적으로 정프로 종목은. 아, 그건 정프로님이 샀다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만 산 게 아니라 아니, 옆으로 가서 워낙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CS윈드 예, 풍력 인정? 풍력 그죠, 갖잖아요.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네, 오늘은 정말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사료 업체들도 오늘 여전히 강합니다. 사료 관련주들 뭐 한탑이라든가 사주동화원이 오늘도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한탑이 옛날 영남제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 안 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네? 얘기 안 했어 내가. 영남제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죠? 네. 한탑은 영남제분. 네. 구 영남제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모처럼 2차전지 그 제조사도 강한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도 좀 강한 것 같은데 아마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또 미국 투자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기아, 현대차, 모비스 3사가 다 1% 이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다 견조한 모습인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 탈피해서 오늘은 각각 한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고 게임주도 괜찮습니다. 메타버스, 뭐 크래프톤 관련주라든가 IT 대표주들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한 1% 오르면서 좋은 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들 다 좋은 편인데 좀 빠지는 쪽은 그 방산주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러시아하고 또 미국이 그
국방장관끼리 뭐 대화를 하기로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록히드 마틴 같은 그 방산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 좀 방산주들은 좀 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한국 항공우주나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한 0.9% 정도 일부 반등하고 있어서 뭐 업종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차별화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여행 관련주는 오늘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인 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해운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도 뭐 카카오는 오르는데 네이버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급나가는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빠져도 좀 제한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하는 오늘은 뭐 SOIL이 가장 크게 네, 그 시총 네. 시총 상위 종목은 뭐 화재 때문에 화재 어쨌든 때문에. 그래도 매출의 2.몇 퍼센트면 2.7. 작은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죠? 네. 네. 워낙 대형 업체. 기업이니까 그리고 네. 이제 SOIL이 사실 정유주만 살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SOIL밖엔 대안이 없거든요. 네.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문배철강은 문배동에 있어요? 네. 문배철강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문배철강은 문배동에 있어서 문배철강 포항제철 나는, 포항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 자 대주주님이 문배주를 좋아하시나 술 좋아하니까 아 아니 술 좋아한다고 그 술 이름으로 회사 이름 만든 사람이 어디 생각했어 아유 그건 네? 너무 일차원적이다 아니지 문배주도 문배라는 에이. 지명 아니겠까 에이 아니야 아유, 사당동에 있습니다. 문배철강이 본사가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네. 공장이 중요하겠지 사당동보다도. 아, 그 문배동 육칼이라고 왜 육개장 칼국수 맛있는 집 있잖아요. 그래 알아. 아세요? 그 서울역 뒤에. 그러니까 옆에 네. 서계동이 있고. 예 네. 있잖아요 거기. 범 용사냐. 네. 아 용산구에 거기 참 맞아요. 네. 자 이제 그런 아 제가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더군요 문배. 네. 문배주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문배주가 뭐죠? 문배주는 우리나라 전통주의 일환으로서 네. 장인이 만드는 거지 증류주예요. 그래서 독해. 아, 그 우리 전통 소주군요. 그렇지. 아, 한 40도 넘는 안동 소주 내죠, 그런데요. 그런 계열이죠. 그런 계열이죠. 네. 네. 그런 계열 중에 이제 몇 개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산 소곡주라고 있어요. 안진뱅이술이라고. 한산 소곡주. 소곡주. 안진뱅이술. 술 이름 달짝지근해. 부적절하고요.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요. 안진뱅이가 뭡니까? 아 그렇게 불러지는 걸 어떻게 하냐? 바꾸셔야죠. 아 여하튼 불편한 좌석 술 먹다 보면 일어나기 어려 못 일어난다. 아, 그런 네. 뜻으로. 그거 역시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먹다 아, 뭐든지 저 오늘 공격 모드구나. 네. 자 이제 뭐 시장은 요 정도 보고요. 네, 오늘 리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오늘 좀 풍력주가 강하긴 한데 메리츠의 문경원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보고서 제목이 러시아에 보내는 이별 편지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좀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LNG 그 중기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유럽은 러시아와 이제 이별을 한다. 사실 이별 통보를 이미 했죠. 뭐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뭐 여전히 LNG가 좀 대세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재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억 유로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2027년까지 러시아 의존도를 0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목표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도 원래 한 20%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 정도였는데 지금 40%로 좀 상향 조정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기준 2030년 기준 태양광 목표가 11.6% 더 올라갔고 풍력도 이번에 8.7%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태양광 설치량이 작년 연간 23기가와트를 설치했는데 에? 지금 이 수치 목표대로라면 매년 48기가와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11기가와트인데 36기가와트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력은 3배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관련 목표도 한 3배 정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못 간 게 공급망 차질 때문에 설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대요. 지금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워낙 또 자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좀 완화가 되면 본격적으로도 설치량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풍력? 있고 풍력 뭐 태양광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하필 오늘 저기 진기조 출연자분이 고민 상담이 저건데 CS 베어링. 아, CS 베어링. 풍력 업체잖아. 네. CS 윈드 자회사. 아, 자회사. 아, 일부러 아. 맞춘 건 아닌데. 네.
아, 이분도 많이 물리셨네. 네. 저는 또 CS 형제주 아니겠습니까? 네, 윈드랑 베어링. 네. 네. 이따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특히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기간이 이제 3개월로 줄어들고 공공이나 상업용 빌딩은 26년, 주택은 29년부터 이제 무조건 태양광을 천장에는 지붕에, 네. 아 지붕에는 네,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좀 더 늘리는 이유는 일단은 설치 기간이 되게 짧대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재생에너지 비해서. 그리고 풍력도 어쨌든 인허가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김승준 연구원님이 시멘트 자료를 써주셨는데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멘트주들 주가가 그 한참 좋았다가 요새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이유는 실적 때문이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죠? 그게 가격은 11% 올랐는데 유연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5%. 그게 더 올랐구나.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유연탄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다 가격 전걸 못했던 거죠, 사실. 근데 이게 2분기는 지금 유연탄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259%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시멘트 가격은 오른 거는 맞지만 2분기까지 실적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3분기까지도 실적 감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적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PR이 20배가 좀 넘어가 버렸나 봐요. 워낙 실적들이 안 좋아져가지고 밸류도 싸진 않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좀 빠지는 걸 좀 확인을 하고 네.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 좀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픽아웃 할 거로 봅니다. 뭐가요? 유연탄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지금 픽아웃 하고 있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 그것만 도개청청할 네, 수 있나 뭐. 네. 유연탄 내려온다. 네. 시멘트 나쁘지 않다. 아니 뭐 시멘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유연탄 저기 선물 있나? 유연탄 쇼티시게요? 어? 유연탄 있겠죠. 유연탄도 있지 않을까? 아, 급등하면 자 유연탄.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이 위기 때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 뭐냐 이런 좀 제목인 것 같은데. 위기 때마다 이제 우리 한국을 좀 구했던 거는 네. 환율입니다. 환율하고 환율. 제조업 역량, 네, 시장 접근성. 근데 한국은 워낙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하고 일본과 다르죠. 엔화는 안전 자산이고 네. 한국은 이제 위험 자산인데 근데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한국 무역 수지를 오히려 흑자로 되돌리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은 게 사실 환율 효과도 좀 컸던 것 같고 네. 또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근로 윤리도 제조업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못 넘지만 한국은 워낙 이제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첨단 산업 성공도 좀 가능하게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뭔가 위기가 터지면 한국의 물건 가격이 싸져 버리는 거죠. 환율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물건은 어쨌든 잘 만들고 수요만 있다면 시간은 걸려도 위기가 자동으로 극복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는 있잖아요. 제품이 질이 떨어지거나 별로 이런 예. 거는 환율이 저거 해도 아직 한참 밑에 있어. 아, 저거까지는 내가 못 사. 근데 한국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안 그래도 살까 말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확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 늘고. 아, 그러면 이제 이쪽은 최전성이 훨씬 좋아지고 네, 그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얘기하면 괜찮지? 거기서 이제 조금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촥 이런 거 좀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좀 분위기가 더 살 텐데 환율이 쫙 떨어지고 최선지 팍 올라가고 네.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이게 좀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잘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위기 국면은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로직은 작동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IPEF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에 아마 대통령은 가입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갈 때 아마 이거 선언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중국 왜 그런 거예요, 중국? 중국 이제 자기네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거죠. 여기 자기 이제 사실 이게 목적이 중국 견제거든요. 중국을 동맹 이제 이 공급망 동맹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네. 중국은 약간 이제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과 한국이 좀 가치와 밸류 체인을 이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뭐 제조업에는 이제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또 껄끄러워지면 일부 또 피해받는 업종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영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관련 뉴스는 이제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대체로 괜찮네요. 네, 포트가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